프라미스는 대표적인 이제 어싱크로너스 그러한 프로그래밍 코딩에서 사용되는 건데, 어싱크로너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여기 있는 문장들을 읽고 해석을 하고 이베리에이션을 하는 시점과 실제 그것이 실행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et timeout 같은 경우 그렇죠. set timeout에서 set timeout은 아규먼트가 두 개입니다. 첫째는 function을 하나 받고,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이 펑션이 실행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3초 뒤에, 3000ms 뒤에 요것을 실행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set timeout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요 문장을 읽는 시점과 여기 안에 있는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진 요 펑션을 수행하는 시점 사이에는 3초라는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이 어싱크로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졸브 넣어보겠습니다. 리졸브.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1초, 2초, 3초 뒤에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간적, 그래서 실제 코드가 수행되는 시점과 컴퓨터가 여기 이 문장을 리베레이션하는 시점 사이에 3초간의 간격, 시간 간격이 있는 것이 어싱크로너스입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리퀘스트 같은 경우입니다. 리퀘스트에서 새로운 new XHTML 리퀘스트, 뭐 XML이나 뭐 이런 것을 요청을 하는 거죠. 웹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요청을 하는 문장을 뜬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이 실제 내 컴퓨터에 도착을 하는 시점에 수행되는 것이 onload method입니다. 이것은 XML request, HTTP request 클래스에 정의되어져 있는 메소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웹에서 데이터를 내가 달라고 서버에다 요청을 했고, 그 서버가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줘서 내 컴퓨터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 onload가 실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겠죠. 그때 뭔가를 수행을 해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resolve, 보통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resolve가 요 문장, 요 펑션이 수행되는 시점은 내가 데이터를 요청한 시점하고 실제 데이터를 도착한 시점하고 그 사이 간격이 존재하는 거죠. 요게 어싱크로너스입니다.